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글로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화 가스 속에서 새로 바뀐 우리 일진사 교재를 가지고 가스, 고압가스 기사 및 산업기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강좌를 합격될 때까지 강좌를 맡은 박광복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가스의 기초 지식입니다. 가스가 우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스하면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가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액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상을 가지고 기체로 된 그런 그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그렇게 하죠. 뭐라 그럽니까? 그 압축성 유체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가스는 어떤 건 액화돼서 액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 탄산음료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콜라나 혹은 우리가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 생맥주 한 잔 먹는 그 생맥주 따면은 뻥 하고 나오는 뻥뻥뻥 나오는 가스 이산화탄소죠. 탄산가스 이런 것도 다 가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고압가스의 범주에 넣게 되면 그런 조그마한 것을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어떤 그 행정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가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운전들 하잖아.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이어를 빼서 카센터 같은 데 가서 펑크를 떼어야 되겠죠. 펑크를 떼우고 난 다음엔 다시 바람을 압축공기를 넣어야 되겠죠. 그때 압축공기 또한 고압가스이다 이거죠. 성상은 고압가스지만 그런 것까지 다 그 만드는 카센터도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내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법규로 여러분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고압가스의 적용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상용의 온도. 그래서 어떤 분들 상용의 온도가 뭡니까? 물어보는데요. 어떤 플랜트에서 그 플랜트를 운전할 때의 그 온도, 평상시의 온도를 우리는 상용의 온도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20도에서 어떤 때는 40도에서 한다. 그럼 상용의 온도가 통상적이지 않죠. 이럴 경우는 정해놨습니다. 언제? 상용의 온도 혹은 35도의 온도에서 1메가파스칼이 넘는 고압가스, 압축가스를 우리는 고압가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메가파스칼은 몇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이제 단위가 바뀌었는데 10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넘는 가스만 고압가스의 범주에 넣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의 온도 또는 중요한 점은 35도에서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압축가스를 고압가스에 넣고요. 두 번째, 15도,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0킬로파스칼 0파스칼 같은 얘기죠. 무조건 포함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인데 아세틸렌 가스는 이제 좀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근데 아세틸렌 가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연쇄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한 폭발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해 폭발을 하기 때문에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해 가스인 상태를 놓죠. 그래서 용해 가스의 대표적인 게 바로 C2H2 아세틸렌 가스인데 이거는 15도,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0파스칼, 무조건 고압가스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는 성상별로 압축가스, 용해가스, 또 액화가스 이렇게 분류하는데 압축가스는 1메가파스칼 이상, 언제요? 35도 혹은 상용의 온도에서 또 아세틸렌은 섭씨 15도에서 0파스칼 이상 무조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액화가스가 있는데 3번 보시면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우리 기존 단위 키로를 썼을 때 2kg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 되는 그런 액화가스를 고압가스에 넣어주자 이거죠. 그래서 자 외우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압가스란 첫 번째 상용의 온도 혹은 오하죠? 예. 35도의 온도에서 1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가스 이상 되는 압축가스 그죠? 두 번째 15도에서 섭씨 15도에서 0메가파스칼 이상 뭐 같은 거예요. 0파스칼 이상 용해가스 중에 어떤 겁니까? C2H2 아세틸렌가스죠. 세 번째
성상에 용기나 탱크 속에다 담아놓는 걸 이제 충전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내부에 있는 게 압축이기도 하고 용해이기도 하고 액화인 경우 있는데 상용의 온도 또는 35도씨에서 그때 0.2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가스를 이렇게 세 가지를 고압가스 범주에다 넣고요. 만약에 1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압축가스, 우리 압축 공기를 그 타이어를 그 수리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1메가파스칼 이상 압축을 시키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만드는 사람은 제조가 맡아야 되고요. 그걸 팔려면 판매역을 맡아야 되고 또 보관하려면 보관허가를 맡아야죠. 또 당연히 사용하려면 고압가스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것만 이제 어떤 규제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압축가스인 경우 1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액화가스인 경우 0.2메가파스칼, 또 용해가스인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0파스칼 이상을 우리는 고압가스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압가스를 이제 분류해보자 이거죠. 고압가스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나눠보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압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속에서 그 대장균, 이콜라이라 그러는 대장균이 분해를 하겠죠. 분해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스가 나오죠. 무슨 가스예요? 바로 메탄 가스예요. 그 가스가 나오면 입으로 나오면 꺽 하는 트름이고 밑으로 나오면 부엉 하는 우리 그 방귀죠. 방귀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그런 가스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방귀 끼는 사람이 그 방귀 낀다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잡혀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정해 놨고요. 그럼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분류되는가를 이제 해놓은 게 우리 2번 13페이지의 고압가스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는 제재는 이렇고요. 두 번째 분류는 첫 번째 압축가스가 있습니다. 압축가스는 보통 어떤 가스라는 이런 성상은 외부에다가 이걸 볼륨, 부피라고 얘기를 하면요. 외부에다 압력을 쭉 눌러주면 어떡합니까? 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보일 자르의 법칙. 그죠? 또 이런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에다가 외부에서 열, 절대온도 T를 가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은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기체의 볼륨,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 자르의 법칙이죠. 그래서 압축가스는 쉽게 액화시키지 못하는 가스. 어떤 가스는요. 그 열을 그 내리고 낮추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쉽게 액화가 돼서 액화 상태로 가스통에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그 라이터 갖고 다니죠? 조그만 라이터. 예전에 라이터가 굉장히 귀했었는데 요즘엔 뭐 거의 밥 먹으라도 하나씩 주고 또 어디 술 먹으러 가면 하나씩 넣어오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바로 액화시켜 놓은 바로 LPG죠. 그래서 PG는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인데 그걸 액화시켜 놓은 걸 우리는 LPG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PG는 액화 석유 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가스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3도예요. 영하 183도는 엄청나게 차가운 온도죠. 그렇게 내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보통은 그냥 가스통에다 마치 우리가 풍선에다 바람 넣듯이 그렇게 가득 넣어서 쓰는 가스. 그걸 우리는 압축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고 얘기하면 다시 압축가스라 하면 쉽게 액화되기 어려운 가스. 왜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거를 B점이라고 그래요. 날아가는 점. 기체와 액체가 상존하는 온도. 거기서부터 기체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액체가 되기도 하는 온도를 B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등점인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봅시다. 물이 있어요. 이런 통에. 자, 물이 이만큼 남아져 있는데 밸브 달아놓고 여기다 온도를 위해서 가합니다. 자, 얘가 기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체가 되죠. 그 기체와 액체가 상존하는 온도. 그걸 우리 비등점이라고 얘기해요. 물은 몇 도입니까? 당연히 100도죠. 그죠? 그러면 이 물과 산소와의 델타 T 온도 차는 몇 도입니까? 아, 어떤 분 83도 아니죠? 땡.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절대값을 붙인 합값이죠. 그래서
차가 283도가 되는 거죠. 델타 T는. 그래서 쉽게 액화하기 어려운 산소 같은 경우 질소는 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96도. 그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건 그냥 가스통 속에다가 꽉꽉 눌러서 담아놓자 이거죠. 그래서 압축가스란 쉽게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를 압축상태로 요 상태 그냥 마치 고무풍선에다 바람 집어넣듯이 그렇게 담아놓은 가스다 이거예요. 그러려니까 동종인 체적에다가 압축시켜서 많이 담아놓으니까 압축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가 있냐면 수소, 산소, 탄산가스, 질소, 기타 등등. 어떤 거지? 수소, 산소, 탄산가스, 질소는 알겠는데 기타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는데 그 밖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소나 산소, 탄산가스, 질소 등이 질소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196도. 쉽게 액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 속에다 담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을 너무 많이 담게 되면 통이 굉장히 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0kg의 압력. 120kg면 얼마입니까?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바뀌었죠 저렇게 메가파스칼로. 그렇죠? 10kg가 1메가니까 120은 얼마입니까? 12메가파스칼. 다들 아시죠? 메가가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 단위 쓸 때 키로 쓰면 이건 천이란 뜻이고요. 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만이란 뜻이죠. 만은 10의 몇 제곱입니까? 10의 4 제곱. 얘는 10의 3 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단위 배울 텐데 단위에서 나올 건데 이걸 조금 유념해두면 그 단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들을 이렇게 담으려니까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강해져. 두께도 두껍고. 그래서 이런 용기는 압축가스는 비교적 압력이 비교적인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용기를 이음매 없는 우리 보통 심레스 용기 이음매 없는 그런 용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가스는 여러 가지 물도 고압가스가 압축가스가 될 수 있는데 10kg 이상일 때 1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를 이제 고압가스에다 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우리 그 사이다 병에들은 맥주 병에들은 그런 탄산가스들은 고압가스의 범주에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10kg 1메가파스칼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액화가스가 있어요. 액화가스란 다시 얘기해서 쉽게 액화되기 쉬운 가스, 쉽게 액화되기 쉬운 가스? 쉽게 액화되는 가스를 액화시켜서 용기 속에다가 충전 혹은 보관하는 가스를 액화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LPG. 자, LPG란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인 액화석유가스를 얘기하거든요. 프로판은 몇 도냐면요. 마이너스 42도예요. 부탄은 마이너스 0.5도고요. 여기서부터 액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프로판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가스를 자 여러분 책 배우시면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 7 내지 8kg의 압력으로 눌러주고요. 온도를 내리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 프로판, 부탄, 염소, CL2죠? 예, 염소, NH3, 암모니아죠. 또 이산화탄소, 시아산소, HCN, 황화수소 이런 것들을 액화시켜서 용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압력이 얘는 그 기화되는 델타 T 때문에 압력 기화 잠열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적기 때문에 얘는 용접 용기에 충전한다.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무게목 용기에 충전을 한다. 그래서 얘는 얼마 가느냐? 압력이 120kg 정도 가고요. 얘는 압력이 얼마나 가느냐? 프로판 같은 경우 조금 부탄 좀 더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압력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물 갖고 계산했었죠. 통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주전자가 뚜껑 없고 그리고 밸브만 달린 주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다 밸브 달아놨어요. 물 담아놓고. 막 끓입니다. 막 끓이면 압력이 굉장히 생기겠죠. 언제부터 압력이 생깁니까? 100도부터.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부탄가스를 담아놓고 압력을 온도를 위해서 안 줍니다.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0.5도죠. 만약에 외부가 영하 10도다. 압력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등점이다 하고요. 이렇게 쉽게 온도를 내리면 액화되는 가스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압력은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압력이 비교적 적습니다. 보통 부탄 가스인 경우 오늘 같은 온도에 약 한 1kg 정도, 프로판 같은 경우 한 3kg 정도, 4kg 정도의 압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kg에 얼마입니까? 약 한 4kg라면 4, 30, 30분의 1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비교적 가격도 싸고 만들기도 쉬운 용접 용기에 충전을 한다. 키포인트, 압축가스는 쉽게 액화되기 어려운 가스를 120kg 정도의 고압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며 그것을 담기 위한 용기는 아주 강한 용기, 무게목 용기. 무게목이라는 얘기는 목은 이음매를 얘기합니다. 얘는 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 seamless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기에다 충전해서 사용하고 액화가스는 비교적 압력이 낮기 때문에 용접 용기에 충전해서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눌러서 담아놓은 가스하고, 한 3, 4개월 전에 많이 나왔었죠. 우리 그 CNG, NGB 중에서 미국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동차를 뭐라 그럽니까? 카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비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NGB 그러면 뭡니까? Natural Gas Vehicle. 자동차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천연가스 자동차구나. 근데 천연가스 자동차는 연료를 뭘 씁니까? 가스를 연료로 해서 자동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보통 택시들 타고 다니면 뒤에 LPG 써 있죠. 그거는 부탄가스를 넣고 다니는 자동차고요. 우리 NGB 폭발했다. 어쩌고저쩌고. 버스 이런 대형차들은 천연가스라고 써 있죠. 걔는 압축 천연가스를 충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압축 천연가스를 할까요? 모르죠? 네, 이제 배울 겁니다.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넣고 다니려면 CH4가 천연가스인데요. 얘는 이 온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2도예요. 이런 가스를 일반 강으로 된 강제 용기에다가 담게 되면요. 용기 자체가 얼어서 마치 유리 얼은 것처럼 우리 그 유리 얼면 터지죠. 깨지고. 외부에서 충격을 주게 되면 쨍하고 쇠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구조로 된 초저온 용기라는 데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용기가 무거워져야 되겠죠. 비싸겠죠. 용기가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자동차의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비교적 가벼운 용기에다가 탄소 섬유를 감은 그 용기를 압축 상태로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간혹 이음매라든가 결속 부분에서 누설이 생겨가지고 폭파되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압축가스, 액화가스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뭐 있냐? 세 번째 용해가스가 있다. 용해가스는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아세틸렌 가스인데 아세틸렌은 C가 두 개, H가 두 개인 가스를 아세틸렌이라고 합니다. 얘는 폭발을 해요. 아세틸렌 가스는 이제 좀 아세틸렌 가스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이 우리 그 가스의 성질 제법에 대한 건데 C2H2는 첫 번째 산화 폭발하고요. 산화 폭발이란 C2H2가 산소 몇 개? 요거 플러스 4분의 요거 2.5개 하고 혼합이 되면 이산화탄소 두 개하고 물이 한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잘 타는 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산화폭발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얘는 욕을 잘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C2H2가 뭘 주면 충격이나 마찰을 주게 되면요. 욕을 해요. 뭐라고? EC하고. 얘를 분해 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얘는 화학 폭발을 합니다. 화학 폭발은 동, 은, 순을 만나게 되면 아세틸렌이 동을 만났을 때 동아세틸라이드, 은을 만났을 때 은아세틸라이드, 순을 만났을 때 순아세틸라이드라는 폭발성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배관이나 플랜트 중에는 특히 밸브 같은 경우는 동으로 많이 돼 있죠. 아세틸렌 그 밸브라든가 아세틸렌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기 게이지의 재질은 동 또는 62%의 동화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하나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스에 대해서 할 때 아세틸렌 나오는데 아세틸렌은 잘 타고요. 산화폭발하고 그다음에 욕을 한다 그랬죠. 뭐라고? EC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 폭발하고요. 또한 동, 은, 수, 운을 만났을 때